기다리세입니다. 오늘도 영상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자 신청 방법과 영주권을 확보해서 영주권을 통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미국에서 F1 비자, 학생 비자라고 해서 학생 비자 신분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학생 비자를 통해서 생활의 영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또 문제점이 있었던 911, 911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실 우리 한국 분들도 미국을 들어오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신청하시는 비자 중에 하나가 학생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의 좋은 점은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학생 비자의 연장이 계속 가능했고요. 무기한으로 가능했죠. 그리고 학생 비자의 인터뷰, 비자의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재정 보조 서류만 대충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맞춰진다면 비자 거부율도 상당히 적은 이유도 있었고요. 또한 학생 비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꼭 20대, 10대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30대, 40대 그 이후의 나이가 되더라도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목적 그리고 학생 비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로 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인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외에 경제 영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이민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발표를 해서 법안 상정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학생 비자, 우리가 말하는 F1, 그 다음에 가족은 이제 F4라 그래서 이제 가족 학생 비자를 통한 메인의 가족들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비자 형태였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형태로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의 공부 과정을 하는 동안에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대학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연장 가능성도 있었고 또 대학원을 진학한 다음에 석사 또 박사 과정까지 진행하는 동안에는 공부의 연장선에서는 비자 연장이 계속 가능했었던 점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F1 비자를 통해서 미국을 입국을 할 때 보통 그 비자와 그 패스포트 여권의 DNS라 그래서 그 이민국 심사관이 도장을 찍고 거기에 사인과 펜슬로 라이딩을 하죠.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든지 학생 비자가 유효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는 학생 비자의 기간을 들어올 때 명시를 정확하게 날짜를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정해진 상태에서만 공부를 마쳐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모순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공부하다 보면 한 학기 동안에 크레딧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공부에 무리가 있어서 또 부담감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한 학기를 더 연장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잠시 유학생들도 휴강이라 그러죠. 잠시 동안은 학기를 쉴 수도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입국 당시에 이민세관국 직원이 거기에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 날짜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불법이 된다라는 소리죠. 사실 그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끝나고 나서 OPT 기간이라 해서 트레이닝 기간이 있는 동안에 F1에서 H1B 취업 비자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스폰서를 잘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데 더욱이 그 취업비자도 요즘에 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스폰서십을 받기가 어려운 과정에 학생비자마저도 내가 체류하고 공부하는 기간이 정해져 버린다는 소리죠. 상당히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문제점에 내가 속해 있을 때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F1 비자인분들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느냐면, 내 체류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아도 학생 비자를 다시 연장을 해서 내가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된다든가, 그 외에 학업을 연장해야지만 된다라는 이유도 있죠. 꼭 공부가 필요하지 않아도 내 체류 신분을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 학기 말 정도가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미국에 잔류를 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지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시기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스폰서십을 구하기 위해서 취직 자리를 많이 알아보고, 또한 그러한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OPT 기간이라고 해서 미국의 어느 기관이나 아니면 학교 외에 직장 같은 데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짜가 정해짐으로써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학기를 마감할 때가 됐을 때 상당히 스트레스와 함께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결정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정책을 취하느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학생 비자를 통해서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F1 비자, 911 사태처럼 학생 비자를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학생 비자를 통해서 어떤 테러나 미국 경제와 미국의 안보 상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게 이유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시각에서의 학생 비자가 제일 위험 소지가 높다라는 거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국내 미국의 자국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미국 내 자국민의 취업 자리를 더 넓히고 미국 내의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더 우선으로 치겠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자로서 미국에 들어올 때 주변에서 한국분들 많은 학생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을 한두 사람쯤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학생비자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서 F1 비자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의 부정과 또한 긍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인 F1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상당히 절박하면서도 또한 최소한의 또 마지막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의 과정상에서도 하나의 방법론에서 선택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달 2020년도 2월 달에 학생 비자에 관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강화된 규정을 준비하고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 방법과 방향을 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골자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F1이나 F4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체류 기간을 정해버리겠다는 정책, 한번 향후 몇 주 후에 발표가 또 된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같은 이민자로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지 한번 다음 영상에서 발표가 되면서 또 한번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계시는 F1 비자인 분들 낙심하지 않으시게 가까운 지인분들은 좀 더 두고 보자, 또 좋은 방법이 있겠지 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주시는 우리 같은 한국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 쌤이었습니다.